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했는데요, 지난 19일 임영웅씨의 SNS에는 굿나잇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임영웅씨가 안경을 쓴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특히 쭉 내민 입술과 장난스러운 표정, 그리고 댄디한 자켓 패션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부산 지역 팬클럽 웅히어로즈 회원분들이 비영리 공익 법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게 2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희망을 파는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 계층을 발굴해 후원하는 비영리 공익 법인인데요, 또한 희망을 파는 사람들은 과거 생활고로 군고구마를 팔며 가수 생활을 하던 임영웅씨가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에서 총 2회의 우승으로 받은 100만원의 상금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부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이러한 임영웅씨의 선행에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 회원분들은 지난 8월 희망을 파는 사람들을 통해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 가구에 약 9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최근 웅히어로즈 팬클럽 관계자 측에서는 임영웅의 신곡 발매 기념과 연말을 맞아 부산지역 저소득 취약계층과 홀몸어르신 돕기에 동참코자 후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임영웅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희망을 파는 사람들 대표 측에서는 지난 여름 폭우로 힘드신 많은 분들께 뜻깊은 나눔을 해주신 영웅시대가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또 다른 희망이 되어주셨다, 웅히어로즈의 이웃사랑 실천에 감사드리며 원해주신 기부금은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라이브 방송을 이용한 깜짝 무대를 선보이며 팬분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지난 19일 임영웅씨는 자신의 SNS 라이브를 통해 팬분들과 만났습니다. 이를 통해 임영웅씨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퇴근버스, 사랑은 아프려고 하는 거죠 등의 노래를 팬분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귀호강을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이어 노래를 마친 임영웅씨는 벌써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다 라면서 아쉽다, 코로나가 그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콘서트다 라며 크리스마스 노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라고 스케줄을 귀띔하기도 했는데요, 아, 캐롤 해주면 진짜 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임영웅씨의 깜짝 미니 콘서트를 접한 팬분들은 아, 역시 노래 너무 잘한다, 보컬 클래식한 느낌 멋지다, 목소리가 미쳤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임영웅씨의 손뭉치가 굉장히 화제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히어로 뮤직비디오가 500만 뷰를 넘겼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정영실님의 댓글입니다. 손뭉치 인형보다 영웅님이 더 보석보다 귀하고 더욱더 귀하고 중요한 임영웅님이십니다. 몸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건행이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정인숙님의 댓글입니다. 영웅님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요. 히어로 500만뷰 축하해요. 건행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나미님의 댓글인데요. 영웅님 팬이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 많지만 오직 영웅님만 보여요. 건강 챙기면서 좋은 노래 부탁해요. 손뭉치 인형 소장 각입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순녀님의 댓글인데요. 와우와우 영웅님 동생 참 이뻐요. 귀여워요 영웅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빛나는 임영웅 하루 종일 히어로 듣고 또 듣고 히어로 너무 좋아요. 임영웅 건행 사랑합니다. 영웅님 꽃길만 걸어요. 건행 화이팅 하세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댓글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진아님의 댓글입니다. 명웅이, 아, 이름만 들어도 귀엽네요. 손뭉치 기획하고 수정하고 하시면서 만드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새로운 하나의 손뭉치가 나온다는 게 저도 공예를 하는지라 힘든 일이거든요. 대단한 영웅님 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도 기다려주며 본방사수네요. 오늘도 건행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